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죄악에 물들어 살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희 모두가 칭찬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근신하며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길 부탁드려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 올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무덥던 여름도 어느 틈엔가 뒤안길로 갔고요. 이제 동계수련을 준비하고 또 그런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미진한 일은 없는지 바짝 마음을 조이고 또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많이 교훈되었던 그 나실인 삼손의 실패와 회복에 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삼손과 관련된 이 장면은 어쩌면 슬픈 그런 장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에 극적인 반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비록 실패는 있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큰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통상 삼손 하면 이방여인 잘못 새겨서 망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과 더불어 집요한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았더니요. 좀 약한 자, 좀 하찮은 자, 또 점점 미약해져 가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마치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그 세상과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그 세상이라는 혹은 세상 쾌락이라는 그 여인에게 머리를 내어주고 머리카락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 나실린 삼손, 그 일로 말미암아 능력은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극심한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죄로 인한 징계야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 가운데 정작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삼손은 전과 같이 떨쳐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상태를 정작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슬프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마치 뿌리를 내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끼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슬픈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들릴라의 이름에 비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은 좀 특별했습니다.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그 땅의 형편은 참 혹독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가 태어났을 때 어둡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아주 굉장한 이름을 갖고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그 부모가 마치 그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비추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그런 이름을 지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참 심사숙고 많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 여쭤보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냥 아버지 뜻대로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어렵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막내 이름이 이제 헌 이렇게 되는데요, 다들 뭐라고 하십니다. 부르기 어렵다고 윤헌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아버지는 또 생각이 있어서 졌습니다. 이 법헌자를 썼거든요. 너는 좀 제발 법대로 좀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그런 뜻을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참 극명하게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생애의 출발은 사실 대단히 화려하고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고 퇴락하고 쇠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으로 마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여기를 접어놓고요, 그 앞에 1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 삼손. 요 나실인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그 나실인의 삶을 유지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나실인의 삶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그 모습이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밑에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관련된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나시린, 또 바쳐진 생을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나시린의 규례에 의하면은 그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의 향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 사람이 술에 충만하면 사람이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 쾌락이라는 것에, 세상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세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흔한 말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러다 보면은 술이 술을 먹게 되고 또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통제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사실 무섭게 합니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것은 큰 일을 엮어낼 수 있는 첫 발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쾌락의 마음이 뺏겨지면은 그 세상의 정욕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라는 것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들, 뭐 술, 담배, TV, 드라마, 연예인, 대중문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것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어도 괜찮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좌우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곁길로 결국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세상을 흠모하게 되고 세상 쾌락에 물들게 되면은 정로를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요, 모양은 안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세상 사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일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은요 점점 더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결국은 곁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시린의 삶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 여기 나오는 술,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상 쾌락에 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 바꿔 말해 나시린이 포도주를, 독주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 가시는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분께 헌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내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 소원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겠습니까? 배우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라고는 아주 일천하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날보다 또 그렇지 못했던 날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익히고 배우고 또 매일매일 교훈 받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날들은 정말 더 적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량한 신앙 안에서의 지식과 믿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섣부르게 논단하고 판단한다면, 혹은 형제 자매에 대해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쉽게 논단한다면 큰 실수라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오직 내 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혜나 지식이나 혹은 그런 일천한 경험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심조심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얻었던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지고 또 가까운 데밖에 보지 못했던 그 안목이 점점 더 많은 것 또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내다 보면은 내가 경험한 일과 어쩌면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지만 말씀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한 일에 속하지만 말씀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상충되어 보일 때 우리는 당연하고도 과감하게 말씀을 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요, 어쩌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구역에서 조회에서 또 여러 집회를 통해 또 주일 수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야무지고 단단하게 금방이라도 전쟁에 뛰어나갈 군사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6절에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이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이며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체를 만진다는 말은요, 바로 그 죄와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신을 놓을 때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들어가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7절,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나시리는 세상적인 모든 인정줄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정과 욕심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거룩하고 높은 완전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정과 그 욕심도, 심지어는 그 부모와 또 형제 자매도 두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큰 교훈이 되고 새겨져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나시리는 세상적인 모든 인정줄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망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게 있어서 나를 좀 위해서 살아달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유일하신 분일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좁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제자로, 또 신부로, 그리고 또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담담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당연한 것처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 나시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혹은 신약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뒤에 1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나시리는 세상적인 모든 인정줄을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그 명령이 서 있다면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을 즐거움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듯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시린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 이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접어놓았던 사사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15장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도 동일한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삼손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시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는 항상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참, 요 말씀이요. 참, 대단한 일을 삼손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로서부터 그 블레셋의 5대 중요한 성읍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읍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그 유다 땅의 헤브론까지 이 지도를 살펴보았더니요, 약 6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를 그냥 간 게 아니라 뭘 어깨에다 들고 가서요? 성문짝, 두 설주, 빗장을 빼서 그냥 60km를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60km가요, 우리가 교회당에서 인덕원에서 수양관 가다 보면은 천하 못 미쳐서 안성까지가 딱 60km입니다. 그냥 가도 힘든데 성 문짝을 메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짝을 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요. 인천 앞바다까지가 29km입니다. 가서 딱 찍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시무시한 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있었던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그에게 충만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고 등한히 여기고 점점 멀리 떠나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신일의 그러한 아까 살펴봤던 금기사항들을 이 삼손이 어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 신앙이 점점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만져선 안 되는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도 합니다. 술을 먹지요. 여자와의 아주 그냥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무거워져 갔습니다. 또 무감각해져 갔을 것입니다. 죄라는 특성이 그렇거든요. 죄는 사람을 올가매고 결박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정말 화상에 대인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은요, 쉽게 죄를 범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이렇게 살금살금 죄를 지을 때 은밀한 맛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점점 밧줄이 돼서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얼금하게 되는 것이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맞닥뜨릴 때 혹은 접촉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에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끌어당기는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은밀한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요 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힘으로 끌어내지 않으면은 죄로부터 과감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둔다고 해서 절대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모임에 나가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조금 성체기가 나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도마뱀에게서 배울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끊어버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힘이 있습니다. 더 큰 힘이 아니면은요 그 죄를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형제자매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시 때때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항상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모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크게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요동하던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게 되고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말씀 힘이 있거든요. 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없이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흡족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신앙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 수 있을까? 안 부족하지만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책 몇 권 읽어서 결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도 책 몇 권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몇 권이요? 그냥 몇 권. 근데요 뭐 밤에 막 급한 마음에 읽어봅니다. 아침에 있나면 띵 하거든요. 그게 신령해진 게 아니에요. 밤새서 띵한 거지 그게 신령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구원받았던 그 또래들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 가운데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조금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다른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말씀 읽고 성경대로 교제하고 성경대로 봉사하고 성경대로 복음 전하고 그게 다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나 혹은 다른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딱 그거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익히고 배우고 흡족하게 받아먹고 있는 그 성경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틀림없이 힘있게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삼손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그 본분의 모습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이상 일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죄에 빠져들어갔고 그의 삶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삼손의 삶은 점점 흥하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리막을 타는 그런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의 삶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다 생각됩니다. 그 앞에 14장 사사기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느니라. 그리고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공동적으로 내려가서라는 말씀들이 이 세 절에 공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삶에서 점점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삼손의 삶에 대해서 성경 각별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삼손이 내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향락이 있고 육신적인 쾌락이 있고 또 죄가 있는, 죄와 접촉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불순종의 길을 내어 달리고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언젠가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멀리하고 조금씩 조금씩 교제에 늦게 들어오고, 예전에는 그래도 늦었다 생각해도 얼굴이도 보려고 오던 사람이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은요, 에이 어차피 늦었는데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은혜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시간이면 모임이 분명히 끝났을 텐데 그래도 오는 분이 계셔요. 누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뭐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니고요, 허겁지겁 일을 마쳤는데도 늦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더 감사한 거는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또 이렇게 기다려줘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모여서 같이 어깨 두드리고 또 무슨 있었는지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 그죠? 그래서 저녁 먹고 또 한 11시쯤에 또 먹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통상 살이 잘 쪄요. 밤에도 교제가 있고 낮에요. 또 먹었다면 싹싹 먹잖아요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서 그게 사랑이고 애틋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느냐?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말씀, 에이 뭐 인터넷으로 보지 뭐, 테이프로 듣지 뭐, 뭐 한두 번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다면은요, 그 마음이 분명히 다른 데 가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시도를 속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지금 살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데 그분 앞에 왜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망하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는 죄가 그 사람을 아주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죠. 어디 가다 강도 만났습니까?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전에 수요 말씀 때 배우셨죠. 올라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세상의 향락과 멀어지는 길, 죄와 구별되는 길, 형제 자매와 가까이 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교회로 향하는 길, 그게 올라가는 길이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나시린답게 살아가는 방편이고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흔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저도 책 보고 알았습니다.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어원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게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 지음받았다라고 그 말에 이미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듭난 것이 분명히 맞다면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항상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익숙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멧돼지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니까 사과라는 기가 막힌 맛있는 과일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흑잡잡 먹었습니다. 눈이 벌개져가지고요. 아유, 주변에 또 없나? 해가지고 막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을 다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한참 그랬더니 힘도 빠지고, 예? 이 주둥이는 다 그냥 뻘겋게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빠져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서 벌렁 누웠는데, 어디 있어요, 사과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예. 엎드러지니까 주님이 보이더라.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신령한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에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그 모습을 자유롭게 누리고 또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할 자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할 자유, 세상에 그런 자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라가는 길, 그것을 과감하게 택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로 가자, 그의 모임으로 가자, 그 봉사하는 곳으로 가자, 거기 형제자매가 부족해서 힘들어 보인다는데 함께 갑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수양회를 몇 차례 치르다 보면은요, 그 앉아있을 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수를 충분히 흡족하게 치르고서 또 짬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셔가지고 혹시 봉사할 거 없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 차수에 그런 청년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요, 수도 없이 계십니다. 수도 없이 계셔요. 뭐 학생이라고 해서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오겠습니까? 아, 물론 시간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올 리가 없거든요. 올 리가 없거든요. 와서 땡볕에 그렇게 살이 익도록 서가지고서요, 그 주차봉을 휘두르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예? 거기서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다 할 수 없어도 그런 분들이 구석구석 계신 겁니다. 지난 마지막 차수 수양회 때 첫째 날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 우악스럽게 많이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차량이 지체가 되고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등록접수본부 앞에 운영본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몇몇 분들이 처마 밑으로 들어오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중간중간 도로에 서 계신 우리 형제님들 모자 하나 탁 쓰고 주차봉 들고, 예, 우비 같지도 않은 우비 같은 거 탁 입고 서가지고 계속 그걸 손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년의 그 신사분이요, 그 안에 비가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리면서 서 계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한 15분, 20분을 서 계시더니요, 그 어르신이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아유, 아니에요. 다 우리 형제님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조금 이따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뭔가 좀 주고 좀 받아야 저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요, 받긴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비 내고 와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거듭난 분들, 거듭난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해서든 전해주고 싶은데, 그죠? 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어떻게 해서 좀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제 기쁘게 해볼까?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올해, 그렇게 소망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 모두에게 내년이 주어진다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보낼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바랄 수는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입을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편에서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항상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주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 가운데 연결해주고 짝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과정들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날 그 상황과 또 그때 기가 막히게 만나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밭이 갈리우고 그 말씀이 뿌려지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두 마디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풀어지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 권고하는 신앙이 있다고 했죠. 자, 함께 가자. 신앙을 더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어내고 조금 더 실행하는 쪽으로, 남들이 꺼려하는 거, 수고스러운 거 조금 더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모임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30분 먼저 와서 30분 늦게 가는 분들이 계셔요. 10분 먼저 와서 10분 늦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10분 늦게 와서 10분 일찍 가는 분도 계셔요. 주일날 아침에 이 강당의 문이 몇 시에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 교회라고 하고 내 교회당을 수년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강당 문이 몇 시에 열리는지를 모른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할 만한 때 와서 할 만한 때 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오면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꼭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문 열리기 전에 일찌감치 와서 저 앞에 앉아서 성경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개인적으로 교제는 안 나눠봤습니다만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으로 그날 들을 말씀을 생각하고 상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진 않지만 계십니다. 교회의 힘이겠죠. 교회의 힘이겠죠. 반면에요, 어떤 분은 찬송 끝나고 또 교독도 끝나고 막 이제 말씀 막 하고 있는데 슉슉 가서 그냥 덥다 그러고, 물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요, 나갈 때도 또 들어올 때도 구역에서 조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 가운데.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같은 지역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분명히 더 무거운 사람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분명히 골라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비슷한데 요 시대를 한토막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차이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카타콤의 순교자 그 시절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 칠같이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동일한 조건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 모습, 이 가운데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있어도 주님을 향한 쪽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충성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기쁨이고 은혜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성경은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이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수고하는 쪽으로, 조금 더 헌금하고 조금 더 작정하고 조금 더 말씀 더 읽고,
그 조금의 차이가 결국 이만큼의 차이를 결국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올라가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죠. 연약하고 좀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붙들어 세우고 함께 갑시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출수록 낮출수록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낮출수록 낮출수록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특별한 비결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참 신나요. 낮아지는 게 최고인 거예요. 낮아지는 게 고리낌이 안 되거든. 뭐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낮아지면은 나중에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낮아지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장 그게 장점입니다. 예,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죠? 올라가는 신앙, 함께 가자, 모이게 힘쓰자, 또 낮아지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성경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 1,730명의 차이를 두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옛것 아담에게 속한 것은 점점 죽어지고 사라지고요, 새로운 품성,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는 그것이 다 올라가는 길 것입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은 길일 거예요.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유일하게 그 통로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행여 그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난 물고기가 요단강을 거닐고 있다면은요, 계속 내려가면은 결국은 소금에 절여지게 됩니다. 그거 죽는 거예요. 힘껏 꼬리를 치고 팔딱거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참 그 지형을 봐도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에도 힘이 필요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밥 한번 잔뜩 먹어놨다고 1년, 2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신앙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정한 양식, 그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외우고 또 적용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건강함도 더욱더 힘을 얻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없잖아요. 만나를 안 먹게 되면요 자꾸 처지게 되고, 뒤에 처지게 되면 결국 아말렉이 잡아가는 그런 일이 광야에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마치 손님 같은, 객석에 앉아있는 그런 관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진 않은지. 힘이 없으면 관객과도 같고 손님과도 같은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언가 시키는 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을 좀 주십시오. 또 하고 있지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고 또 교회에 그렇게 나를 내어놓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런 일들은 누군가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나라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잖아요.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깨끗합니다. 나는 이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거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조심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황이나 또 나의 뭐 그런 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삶을 계획하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틈에 가만히 나의 상황 논리가 들어와 있고 형편에 대한 그런 게 들어와 있고 나의 기준이 딱 서 있다면은 그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한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가치관, 그런 기질과 성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펼쳐놓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 앞에 펼쳐놨을 때 과연 온전한지 합당한지 적어도 선과 악에 관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부족하더라도 교제 가운데서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간증 가운데서 다 교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보다 먼저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거에 우리 귀가 밝아지고 마음이 참 항상 풍성하게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계속 우리는 무언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내 기준이. 그 기준이라는 게 아주 우습습니다. 저희 집에 그 아이가요,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요. 자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했더래요. 엄마, 엄마! 오늘 저 만점 받았어요. 그래, 아유, 아주 잘했다. 근데 너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만점 받았다고 하니까. 예? 그랬구나. 잘했네. 그래도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었어요. 틀린 거 5개 빼곤 만점이에요. 그게 만점이에요? 예. 사람은, 뭐, 아이라 그렇다 치겠습니다만, 자기 그런, 어디서 그런 기준이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아빠 닮았겠죠, 뭐. 예. 그 사람은요,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라는 걸 세워가거든요. 누구나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은요,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 생을 살아가거든요. 이러저러한 경험과 또 지혜를 축적해가면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사실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고집이나 아집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면은요, 그건 아주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삼손 그리고 그 곁에 들릴라 참 집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5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사기 1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들들 볶았던 그 배우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섯 사람이 은 1100시로 주겠다. 550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요거를 따져봤습니다. 당시에 그
노예 한 사람에 해당되는 값이 은 20개 내지 3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팔리울 때 은 20개 팔렸거든요. 그것으로 따져보면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들리라를 통해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획책하는 그 치러진 값어치가요, 노예 275명을 살 수 있는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요, 과감하게 물량 공세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값을 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 삼손 한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노예 275명에 해당되는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사단은요,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로 자빠지게 하고 또 서로 이간을 하기 위해서요, 교묘하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처럼 힘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또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인다면은요, 얼마나 큰 결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바탕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바탕이요. 우리가 구해내지 못하면은요, 사단 밥통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전쟁이거든, 전쟁.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아, 주님 편 아니면은 마귀.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그 영혼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꾀를 부리고 뭐 매스미디어, 영상, 영화, 뭐 풍조, 뭐 대중문화,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왜? 뭐 전 세계 수억 명이 엉뚱한 거 가지고서 막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막 수갑 찬 것처럼 말탄 상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영혼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요, 그거 어떻게든 찾아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배우고 익히고, 지하철관에도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흉내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 분발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영혼들을,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은 더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그 주님의 나라, 그 복음 전하고, 영혼 건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인색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아, 사단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찍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 밑에 12절,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여기 삼손을 결박하고 또 세 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거듭난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요, 세상 풍조와 향락과 유행과 또 볼만한 거, 뭐 달콤한 거, 쌉싸름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쫙 널어놓고서 어디에 걸릴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부쩍 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로 우리를 결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단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에 기울여 봐야 되는데요. 그 밑에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힘들게 쓰면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힘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거 날마다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장군 상전에 사모님이잖아요.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 부인이 날마다 그렇게 청하는데, 참 이도저도 못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의 사람인데 요셉은요.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확실하게 서기 전에는요 마귀에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끈기가 있거든요. 끈기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 곁에 어슬렁어슬렁하면서 틈을 보고 틈이 생기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교제와 말씀인 거예요. 다름 아닌 교제와 말씀.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앞에밖에 못 보잖아요.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도 앞에밖에 못 보거든요. 옆에 뒤에 다 보다가는요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우가 있으면은 옆에를 봐주고 뒤를 봐주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였으면요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삼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나왔으면 되는데 반면에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일 때문에 또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의 일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틀림없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세 중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풍조 때문에 또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이 어떠해서 삼손은 죄를 끊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는 것이라 그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얼마나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까? 오죽 힘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죽일 지경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아니면 형제 자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요? 힘든 게 있다면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죽을 지경인지 혹시 죄 때문에 갈등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되는데 그것을 망설이고 있어서 죽을 지경은 아닌지 정말 주님의 일 때문에 간절하고 애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죽을 지경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고 누구는 복음 때문에 차마 죽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들릴라가 아무리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할지라도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삼손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하는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번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지막이야 이런 거 그런 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요 한 번만이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결단코 그리할 수 없노라 그렇게 당연하게 소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호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호통치고 단호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질질 끌려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딱 끊고 죄에 대해서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한 번만 조금만 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할 때요 딱 끊어야 됩니다. 마귀는 집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밀었다는 그 말은 나시린의 표를 상실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결과 주님의 능력이 삼손에게서 떠나게 되고 힘도 상실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삼손은요 눈이 빠지고 그 옥중에서 그 블레셋의 노예로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슬픈 얘기예요. 주님이 자기가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지어온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참 슬픈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중간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지라도 전과 같이 우리가 정말 처음에 받은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그 첫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들여다보고 잘 보듬고 다듬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왜요?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처음처럼 온전한지,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쪽인지, 그렇지 않은 쪽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연세 드시면서 몸도 전과 같지 않으시죠? 예. 시간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예. 교구에서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은요, 삐익 해서 딱 하면 시작하자마자 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전과 같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몸도 마음도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주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안 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십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무언가는 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하긴 하는데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겠다고 나서면 교만이겠지만 정말 더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공급이 가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의 아니란 마음과 나의 적당하게 설정된 신앙의 목표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제한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무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진심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더 할 수 있는데 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또 갈망하고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끼워 바치는 쪽으로는 항상 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참 큰 엄청난 능력과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씩 세상과 태합되고 그 죄 가운데 서덕이게 될 때 그 머리가 밀리우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영표까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눈이 뽑힌 채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참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알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요,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알력이 줄어들고 멀리 내세를 볼 줄 아는 알력이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은요, 틀림없이 가까운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결국 나오는 건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거든요. 염려. 그 뒤에 피셨으니까 6장 25절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던 시각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요, 세상 금신과 염려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그런 것들이 도우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곁에 영혼이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뭐가 더 중요한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염려라는 게 있습니다.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것을 추앙하고 거룩한 것을 위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세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뚝 떨구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아시죠?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크고 귀하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꽉 가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사실 별거 없어도 힘이 납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믿겨지면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겨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저희를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주께 맡기라고 돼 있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6편은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요동할까요? 확실하게 안 맡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삼손,
눈이 뽑히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옥중에서 그 절구를 돌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설명할 수 없겠죠. 정말 절망적인 마음, 어쩌면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도 깊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신의 그 지나간 과거와 그 들릴라의 뭐 그런 행적들, 그런 일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크게 회개했겠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자원하는 심령이, 마음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캄캄한 날 가운데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삼손에게는 그 기회가 필요했던 것일 겁니다. 그렇게 낙망하고 어쩌면 크게 좌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삼손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는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빈들의 그 메마른 풀들, 그 칼날에 상처가 난 그 풀들에게 새순이 돋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이 눈 빼임을 당하고 노줄로 매임당하고 옥중에서 맷돌을 메고 있었습니다.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돌아봤겠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이 머리털이 좀 빠져봐서 알아요. 처음에는 뭐 조금 이렇게 뭐 10원짜리 만하게, 조금 더 지나니까 100원짜리 만하게, 조금 더 지나니까 500원짜리 만, 그래도 그때까지도 에이, 남은 게 더 많은데 뭐.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뭐 분명 아닙니다만 살펴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다시 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머 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게 다 있을 때는요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조금 빠졌다고 다시 나니까 막 감사한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옅었구나. 정말 감사할 것 천지인데. 뭐 이미 비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예 없는 분들도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삼손이 머리가 다시 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뜻이겠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뜻으로 분명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경우 많이 있죠. 어느 틈에인가 자식이 이만큼 커버렸습니다. 아, 좀 부족해 보이고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업을 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식을 망쳐놓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건강을 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내 부족함일 수도 있고 또 내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일 수도, 하나님 작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야죠. 우리는 예전에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더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전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인생 중에 캄캄한 날이 많으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 캄캄한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되잖아요.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도 그 캄캄한 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손이 비록 눈이 뽑히고 노출에 메이고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혀 다시 날 것만 같지 않은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다시금 받아주셨구나. 내게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조마심이 나겠어요. 얼마나요.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한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곁길로 나갔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요, 하나님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다시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또 논단하고 형제 자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도 돌이켜보세요. 항상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는요, 든든하게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나만 들락날락거렸지 교회는 항상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었지 교회는 항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게 교회잖아요. 나의 아주 부족함도 당연한 것처럼 감싸주고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삼손, 그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령 베드로에게, 베드로 힘내라. 내 기도하고 있다.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 기도하고 있다. 좀 그렇게 읽혀져요. 설령 실수했어도 돌이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형제들 굳게 하고.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십니다. 만일에 지금 예기치 못한 환경과 또 여건 때문에 낙심되고 어쩌면 죄 때문에 넘어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 처참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틀림없이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삼손에게 그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처럼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또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건전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손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손이라면, 다 있는 다리인데 쓰지 못한다면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7년 환란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대세를 바라보는 자유하는 살아있는 산소망, 그 영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뭐 어디에 몽골에 복음이 전해지고 갈 수는 없어도 뭔가를 도모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저도 항상 생각되는 게요, 확인할 때 영혼 아주 어떻게 좀 해놓을 걸. 물론 영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데는 뭐 북한이나 연해주밖에 없어서. 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예. 근데요, 있는 데서 잘해야죠. 일단은, 그죠? 있는 데서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우리 청년도 항상 우리 교제하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한 열망, 꿈 좋지요. 그런데 있는 데서 일단 잘해야 되거든요. 있는 데서.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삼손의 신앙적인 큰 결심이 사실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그 돌이키고 작심한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죠. 비록 죄 가운데 쩔어 살았지만 돌이키고 회복된 그 심령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죽어도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장한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단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큰 실수나 좌절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비장한 각오를 갖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쓰신다면은 저를 다 쓰시길 원합니다. 그런 각오가 있으면 되거든요. 10월 달에 우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전도집회가 누군가에게는 이 생에, 지금 생에 마지막 전도집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는 그 삼손의 외침처럼 그렇게 준비한다면 더 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3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마치 그 순교의 각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요, 이 삼손이 잘못한 게 많았지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반열에 다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삼손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 썼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한때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길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여 썼나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나귀 뼈로 막 천명을 죽이고 할 때 심한 갈증이 느껴서 주님 앞에 막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15장 18절부터 나와 있죠. 에나꼬레. 그 이름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1층에 있잖아요. 에나꼬레. 그 에나꼬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 거기서 주님께서 샘을 튀어주시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침에 오셔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딱 말씀드려 가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돌아서서 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주님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을 품고 살 그런 때가 있음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용납해서 그거 문제 해결하느라고 주님을 힘차게 할 수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삼손이 비록 막판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름 깎아고 그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요. 진짜 멋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앙 안에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난 사람입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형제 자매 위해서, 교회 위해서, 뭐 손해 보지 뭐 이런 마음이는 그 진짜 멋진 분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과감하게 현재를 깨뜨린 사람들,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들 들으면서 들은 얘기 중에요, 그 무디 아시죠? 그 주님만 아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카고의 예배당과 그 시설이 모두 불에 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아이고 어떡하냐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시오, 교회당은 불에 탔지만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으셨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멋지죠? 그죠? 하나님에게 딱 마음이 박혀있는 분이잖아요. 벌판이면 어때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컸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캄한 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헛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무익함을 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죄 가운데 허덕일 때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가 그 기어 보려고 목을 가누려고 바둥바둥 서 보려고 할 때 그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쓰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아가서의 기록처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면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자시자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청년회 부서에 들어갔더니요 그런 명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실패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큰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일 수 있다. 어디서 그런 걸 뺏겨왔나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실수하고 자빠진다고 해서 큰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요 사자 같은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큰 것,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 그 일에 한 번쯤 결단하고, 얼마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글쎄요,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을 하루 정도는 참석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정을 하건 뭐 선물로 매수를 하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루 말씀 드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우린 기도하면 되거든요. 이제 주말에 명절이라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괜히 그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식구들 다 모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래나 저래나 그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바탕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속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여 저희가 게으르진 않은지,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모쪼록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곁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떤 때 어느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희 모두가 칭찬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